10월 13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원주시 보건소에서는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지난 7일 다양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원주시 보건소 모자 보건실에서 임산부를 대상으로 모유 수유 실천 서명을 실시하고 홍보 물품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원주시 문화의 거리와 자유시장 일대에서 원주 시민 대상으로 임산부 배려 캠페인과 모자 보건 사업을 홍보했습니다. 천사운동 20주년을 맞아 원주시가 주최하고 시민 서로 돕기 천사운동본부가 주관하는 2022 천사데이 기념식이 10월 4일 원주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천사운동 활성화와 나눔 문화에 기여한 천사운동 후원자 및 천사지킴이단, 천사운동에 참여한 모든 이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천사운동 후원금 전달식에서는 3개의 단체에서 후원금을 기부했으며 천사기업 10개 업체와 천사지킴이 10명에게 표창패와 감사패가 수여됐습니다. 횡성군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치매가족교실 헤아림 프로그램이 지난 4일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8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교실은 치매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고 돌봄의 긴 시간을 잘 헤쳐나가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교육은 치매 알기와 돌보는 지혜 두 개의 교재로 진행됐으며 일반적으로 치매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14가지의 의문사항을 8가지 주제로 묶어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보건소는 이번 교육으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끼리 고민을 나누면서 희망과 용기를 찾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의정부 지부는 경민현대미술관에서 라인을 주제로 한 제27회 회원전과 제30회 회룡 전국 사진 공모전을 동시에 개최했습니다. 홍영 지부랑 같이 합동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너무 고맙고 반갑습니다. 아울러서 수상하신 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힐링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작가의 수준을 높여가고 있는 이번 공모전 최고의 영예 금상은 안순용의 작품 시계수리가 차지했습니다. 또한 통영 지부와의 업무 협약 진행으로 작품 감상의 폭을 넓혀 의정부 시민이 타 지역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통영과 의정부 지부 간에 서로 공조하고 협조해가지고 사진 발전에 기여하리라 기대합니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작가들이 렌즈를 통해 옮겨놓은 세상을 관람객들은 여행을 합니다. 작품을 통해 관람객은 힐링이 되기도 합니다. 작품 하나하나가 소중한 이유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오는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앞두고 순천 도심을 흐르는 동천의 역사와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색다른 이동수단인 동천 백길이 열려 핵심 관광 콘텐츠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순천시는 1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국가정원 내 호수정원 선착장부터 팔마대교 인근에 설치될 테라스 가든에 이르는 편도 2.5km 길이의 물길을 텄고 네 척의 정원 체험선을 운영합니다. 지금까지 순천을 왔던 순천만 국가정원을 왔던 사람들을 다시 오게 만들기 위한 새로운 볼거리 즐길거리로 만들고 앞으로 이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하루에 500명 이상 또 추위를 봐가지고 더 많은 인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도 이제 증설할 계획입니다만은 이 순천에 좋은 그런 볼거리 즐길거리를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 순천을 찾을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할 걸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원 체험선은 수상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속 10km 이하로 운항하고 보트는 친환경 인증 제품을 사용했으며 유수 분리기를 설치해 연료 유출에 의한 환경오염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1618년 승평지에 국가정원 근처에 해룡산, 조양포의 해룡창이 위치한다는 기록이 있어 역사를 담은 백길을 복원한다는 의미까지 더해져 역사성과 역동성을 담은 정원 체험선이 다가올 정원 박람회에 생기를 더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